작품명 약탈? 뭐야? 자, 여러분 여기 모여보세요. 출석 체크할게요.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굴까? 돼지요. 뭘 돼지예요. 멜로우입니다. 멜로우. 그래서 몸풀기로 멜로우 그리기를 한번 개인전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해보도록 하세요.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키 작은 돼지 60cm. 누구야? 빨리 말해. 헬로. 예! 나 일로 와봐 이 자식. 어디 도망가? 너 일로 와봐. 야! 야! 뭐 하는 거야? 야! 스프레이 그만 뿌려 나한테. 오! 와 뭐야? 매 작품명 약탈? 뭐야? 여기요 애플파이가 아니라고요. 이거 뭐예요? 이번 주제는 멜로우 유치원입니다. 됐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멜로우 유치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Tomorrow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오 예! 좋아요. 누가 공포물 만들었어요? 도망가세요 멜로우 유치원. 누가 도망가세요 멜로우 유치원 해놨어. 아 뭐야! 아 너무 귀여워. 아 합작했어. 아 귀여워. 잭슨이 뽀야미 쭈니 애플이 메이 있어. 와 대박. 와 이거 경 여기도 스피커.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. 왜 다 스피커를 안 그러지? 안돼. 다른 주제로 다른 분들도 모셔볼게요. 자 이번 주제는 서로를 그려주기. 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짝이야.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. 베스트 커플 뽑나요? 베스트 커플 뽑습니다. 이 사람 뭐야? 야 이 뭐야 이 원피스 누구야? 이 사람이 나의 파트너? 좋았어. 이제 오세요. 자 당신이랑 난 서로 그려주면 됩니다. 야 여기 안 그려지잖아 이 바보야. 12 seconds later. 야 똑같아. 헐 뭐야 왜 이렇게 잘 그려 얘? 야 미안하잖아. 나 이딴 식으로 그렸는데. 저희 저 짝꿍분이 사라지셨다고요? 누군데요? 샌드위치 분이요? 아 슬퍼. 아 이렇게 그렸는데 그녀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. 어떡해. 내 짝꿍님 다 완성할 수 있는 거 맞아요? 내가 좀 도와드릴까? 눈은 실패라고. 아니야 내가 그려줄게. 강도인가요? 강도라니 뭔 소리야. 자 일단 제 파트너가 그려준 제 얼굴인데 한 줄평 남길게요. 감사합니다. 자 오케이 다음 분 보러 갈게요. 여기요 뭐하세요? 여기요.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바다를 잃었어? 아까 이분이 그린 파트너 자기야 어디 갔어? 아 자기가 튕겨서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슬픈 나머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. 자 그 다음 볼게요. 뭐야 이거? 여기 옷의 상태가 왜 이러고 있죠? 아 똑같이 생겼어. 야 약간 그림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? 아 티셔츠에 있는 눈을 얼굴에다가 박아줬네. 알겠습니다. 자 다음. 야 완전 똑같이 생겼어 미친. 당신 정체가 뭐? 이따위로 옷을 입어놓고 이렇게 잘 그렸다고? 아니 이 사람 알면 알수록 신기한 사람일세. 똑같지. 인사하지 마 씨. 뭘 인사를 해요? 인사하지 마. 더 해봐 인사. 또 어떻게 할까? 자 다음 분. 우와! 와 똑같이 생겼어. 똑같이 생겼어. 우와 잘 그렸다. 다들 너무 잘 그렸는데. 자 그럼 제가 베스트 커플상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베스트 커플상은 바로 자 이쪽. 자 여기 상체 명령하는 이세카이 커플입니다. 예. 네 축하드려요. 그리고 또 약간 장녀상을 드려요. 장녀상을 드리겠습니다. 장녀상은 여기 실연의 아픔을 겪은 물고기님. 약간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드릴게요. 열심히 치러오고 계신데 이분. 하나 둘 셋.
첫 번째 컨텐츠 여기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모델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삥 둘러서서 그 모델을 그려주는 거야. 웃기게 그려도 되고 똑같이 그려도 좋아요. 자 일단 우리 모델을 먼저 뽑아야 될 것 같거든. 자 여러분 여기 쭉 서보세요. 모델 뽑는 기준이 뭔가요? 뽑는 기준이요? 그리기 그지 같은 친구. 이 친구도 약간 그지 같아. 얘 뽑지. 저기 뽑아달라고 난리를 친다. 오 아주 공중제비하고 난리가 났는데. 일단 유니콘님 갑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도 할게요. 어, 알아서 그럼 분포해서 그리세요. 잠시 후. 과연 이 유니콘 모델을 어떻게 그렸을까요?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짠! What is that? 똑같죠? 자 마음에 드시는지. 그냥 골목낀 손가락 아닌가요?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뭘 X야! 자 다음 그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훨씬 예뻐! 원래 유니콘보다! 로블록스 캐릭터 아니라서 1점! 나보다 이뻐서 0점이야! 먼저 팬아트야! 자, 그 다음 분! 뭐야 이거? 오!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그렸어! 비슷해! 어떻게 생각하세요? 표정 똑같아서 4점이라고 이게? 자, 그 다음! 야! 자기 자신이 그린 거야? 아 내가 그린 거라서 5점이라고요? 아 나 진짜 너무 편파 판정이에요. 그 다음에 뒤에 그림 볼게요. 우와 예쁘다.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아. 내 17cm 생긴. 자 다음. 아 이거는 오 뭐야. 제발 빵점 제발 빵점 제발 빵 제발 빵점 달. 빵점 원하시니 1점 드립니다. 오 심상치 않은데? 피카소가 부활한 건가? 5점! 미지의 그림이다. 10점 줄였어, 10점.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쓸데없이 고퀄이다. 몇 점이에요? 0점 주고 싶은데 민심 날아갈 것 같아서 5점 줬네.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 모델을 뽑아보자. 아, 다들 너무 잘 그렸어. 약간 너무 좀 뭐랄까 옆사람과의 관격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거든? 자 파란머리님 이쪽으로 오세요. 시작! A few moments later. 헐! 침 흘리는 것까지 완벽해. 약간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아. 그 다음 아! 어떡해! 이거 뭐예요? 아 스프레이라고! 헐 미친! 너무 예쁘다. 16번 나와서 이거 풀어봐. 네? 이거 뭐야? 야 애가 맛이 갔는데? 애가 맛이 갔잖아! 이게 뭐예요? 이게 나? 좋아요. 아, 잘 그렸어 웃기게. Hey, what happened? 자 다음 분 여기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칠하고 계신데 이분? 하나 둘 셋! 괴물이잖아! 야 이거 괴물이잖아! 100점 누구야? 야 누가 100점 쓰고 도망갔어! 본인도 아니면서 100점이라고 점수 매기지 마요! 고생하셨어요. 점프맵에서 료미님을 담그는 집사님. 어? 뭐지? 야, 이 친구 정체가 뭐예요? 아니, 이 친구 미술하네요? 진짜 잘 그렸다. 나 촬영할 때. 어, 어디 계세요? 저기 있다. 오, 어디야? 멜리! 와, 집사님, 뭐야? 안녕? 아, 어, 오, 씨. 촬영 아니었어? 오, 씨, 왜 이래요? 꽃집사래. 집사님이 또 우리 대스타 아니십니까? 집사님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총 2라운드로 진행할 거고요. 1라운드는 집사님의 이제 사리사욕을 채워드리는 희망편으로 갈 거고요. 2라운드는 개 절망편으로 집사님을 울리는 게 저희의 절망편. 목표예요. 나도 집사님 그려드려야겠다. 자 이거 보세요. 자 어때요? 절망편 아닌가요? 희망편이에요. 와, 우와! 진짜 잘 그렸는데? 이 허접한 저... 날개를 이렇게 멋있게 그려줬네. 허접하다고? 어. 와!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문어 그림체다. 와, 진짜 잘 그렸네. 근데 아, 아니... 이건 뭐냐? 고? 고고, 예스, 고고. 예스.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렸어? 우와! 우와! 내 성에는 안, 그러니까 외모가, 지사님. 외모가 내 성에는 안 차는데 너무 잘 그렸다. 표정이 너무 잘 그치, 그렸어. 그치 그치.
야, 거의 증명사진인데? 그냥 나 아니야? 완전 똑같이 틀렸어. 자, 이제 2라운드 이제 시작합니다. 2라운드는 절망편이기 때문에 레이테어 제목 먼저. 제목 마지막 단 하나. 마지막 단 하나. 자, 한번 볼까요? 오. 나는 이 비트 효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아, 이거 좀 웃겼다 솔직히. 우와, 이거 뭐야? 진짜 잘 그렸다. 이거 약간 집사님이 역회화 되면은 이런 느낌인가? 아, 이거 진짜 잘 그렸다. 근데 이거 박스야, 박스. 뭐야, 랜덤 박스? 선물 상자. 가자. 와! 헐, 집중이다, 집중이. 잠깐만. 와, 진짜 잘 그렸네. 와, 이거 잘 그렸네. 아, 아까 이 친구가 선을 두껍게 쓴 친구인가? 이거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야! 아까 그 그림의 주인공 아니야? 야, 아이디어 자, 열어주세요. 저 이거 케이징크로 컨셉 확실하다. 컨셉 확실해. 어, 오케이 오케이. 자, 이분 아까 그분이거든요. 점프맵에서 요미님을 담그는 집사님. 어? 뭐지? 야, 이 친구 정체가 뭐예요? 아니, 이 친구 미술하네요. 진짜 잘 그렸다. 이 쓰레기통이 약간 간장통이고 요미가 만두야. 찍어서 입에 털어 넣는 거야. 요미 만두 찍어 먹는 거야? 어, 요미 만두야. 와. 아까부터 받고 시작하는 디율리 한번 봅시다. 갑시다. 아, 잘한 점이 뭔 줄 알아? 뭐야? 어깨의 근육이 삼각근이거든? 전면 삼각근. 저기요. 측면, 어? 지금 당신의 꼭지스가 빛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잠깐만, 그렇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집사님을 모셔서 희망편, 절망편으로 나눠서 그려드렸는데. 와. 어떠세요, 집사님? 너무 친구들이 잘 그려서 오늘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정확하게 저의 안과 전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. 수고했어요. 고생하셨어요.